네, 안녕하세요. 주식투자 전문 채널 EMTV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25포인트 상승 마감했네요. 코스닥도 17포인트, 2% 넘게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우리 다우지수는 62포인트 올랐고 나스닥은 193포인트, 그리고 S&P 500 지수도 36포인트 상승 마감했네요. 오늘 원달러는 급락을 보이면서 18원 하락해서 1306원에 마감했습니다. 네,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급등을 보이면서 결국에는 100포인트 넘게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네, 코스피 차트를 보면 결국에는 또 오늘 들어주면서 박스권 횡보를 이어가고 있네요. 네, 코스피 지수는 박스권을 강력하게 이탈을 해야 돌파를 하든지 방향성을 잡을 것 같습니다. 최소한 2550포인트를 돌파해서 2600포인트까지 가야 이제 상승 추세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네, 조정이 나오겠죠. 물론 그렇게 되려면은 미국 주식에 달려 있는데, 미국 주식을 좀 보면은 미국 주식 보기 전에 오늘 니케이 지수는 이틀 연속 급락이 나왔어요. 코스피는 이게 반등이 나왔는데 이틀 연속 급락이 나왔습니다. 미국 주식 다우 지수 같은 경우를 차트를 좀 보면은 네, 급등이 나온 뒤로 지금 5거래일째 횡보를 보이고 있죠. 네, 거의 횡보인데 이 정도면은 방향성을 어느 정도 잡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다음 주 옵션 만기일, 옵션뿐만 아니라 다음 주는 선물 옵션 만기일이죠. 그래서 그때까지 버티다가 방향성이 나올 수도 있어요. 꼭 만기일까지는 특히 옵션 콜푸 전부 다 죽이고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럴 가능성도 있어 보이네요. 네, 추천주 유의제약 우선주가 결국에는 오늘 11,000원을 찍었네요. 네, 1차 급등이 나왔고 눌림 목주고 2차 급등이 나오면서 11,000원 수익률 상승률이 저가 대비는 100%가 더 올라갔죠. 그리고 그냥 유의제약은 저가 대비 더블이 안 나왔어요. 7,000 거의 200원 찍었으니까 4,400원, 3,000원 정도 채무 들어간 거죠. 네, 그래서 우선주를 사야 된다겠죠. 우선주가 상승률이 항상 높습니다. 요즘에 우선주가 대세라 그린 게 아니고 원래 평상시에도 상승이 나오면은 우선주가 더 크게 오릅니다. 영부화학도 오늘 또 4,000원 돌파했었네요. 네, 결국에는 영부하고도 큰 수익을 줬는데 3,200원, 네, 3,200원, 300원 이런 데서 매수를 했었죠. 기다려야 수익이 난다겠네요. 이 정도만 수익이 줘도 상한가 한번 정도는 되잖아요. 그리고 손절 안 해도 된다는 거, 그것만으로도 네, 상당히 좋은 거죠. 네, 여러분들이 이제 편안하게 매수해가지고 수익 낼 수 있는 종목, 그런 안심 종목을 많이 추천을 하니까 급하게 안 하고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시면 됩니다. 특히 상한가 간다고 한 거 이번에 50% 정도 이상은 수익이 날 것 같은데, 처음에 추천하고 20% 수익 마감했죠. 그리고 높이 잡으신 분들은 10% 수익 마감을 했고, 결국에는 50에서 한 70%, 운이 좋으면 100% 정도도 수익이 날 것 같습니다. 네, 대성미생물도 10,500원 정도, 10,000원 정도 초반에서 매수하면 된다겠는데, 다시 10,000원까지는 오지 않고 11,000원대에서 움직이다가 오늘은 올라서 11,800원에 마감했네요. 네, 결국에는 급등이 나올 것도 같던데, 만약에 빠진다면은 10,000원 초반에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좋다는 KG스틸, 결국에는 9,500원까지는 간다겠는데 아직은 못 가고 있네요. 한번 급등이 나오고 또 횡보를 하고 있죠. 9,000원 위에서, 9,000원에서 9,500원인데 목표가가 9,000원은 여러 번 돌파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분할 매도 오늘 하면 되고, 장기 투자 아니면 매도하는 게 좋죠. 매수는 7,200원 했으니까 수익이 2,000원이니까 이 정도 거의 뭐 상한가 한번 먹은 거나 마찬가지네요. 근데 요즘 우선주가 대세인데 해성산업 우선주 결국에는 오늘 급등 마감을 했죠. 네, 본주가 조금만 올라가면 바로 상한가 칠 것 같습니다. 1,240원에 마감했네요. 네, 앞전에서도 한 15,000원까지 갔을 때 일부는 매도하라겠는데 다시 또 잡으라겠죠. 8,000원대에서는 8,000원에서 9,000원 사이에 없는 매수하라겠는데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네, 멤버십 방송에서도 언급을 했고 리딩방에서는 네, 바닥부터 언급을 했고, 결국에는
10,000원은 돌파했네요. 예, 목표가는 이거는 뭐 단기로는 13,000원에서 15,000원 좀 높게 보려면은 18,000원까지 가능하고 장기로는 뭐 한 3만 원 정도, 저가는 2만 원에서 4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2만 원에서 4만 원 장기로 볼 때는. 근데 우선주는 급등이 나오면 또 등락이 워낙 심해요. 그래서 한번 상한가 친다 하면은 1차적으로 절반은 매도해보고 절반은 뭐 끝까지 들고 있어보고 이런 식으로 해야 크게 먹을 수 있지. 워낙 등락이 심해가지고 심리가 움직여서 매도라면은 최고가에 팔기는 어렵습니다. 다 먹을 수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들 올라갈 때는 분할 매도하고 저같이 예를 들어서 뭐 한 5,000주 있다 그러면은 급등 나면 1,000주 하면 팔아보고 또 빠지면 또 잡아서 다 5,000주 채우고 그럼 이제 한 100에서 200만 원 먹은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또 실수 챙겨보고 또 급등 나오면 또 한 1,000주 팔아보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많이 올라갈 때는 이제 그때는 두세 번 나눠서 전부 매도를 해야죠. 최고가에 팔기는 쉽지가 않아요. 보통 우선주 같은 경우는 뭐 상상외로 많이 가기 때문에 대상홀딩 우선주는 뭐 재료가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게 뭐 7,000원부터 거의 지금 거의 6만 원 다 돼가는데 장중에는 6만 원 가까이 찍고 5만 원에 마감됐지만은 중간에 이렇게 많이 흔들거든요. 이런 식으로 쫙 빠졌다 올라 이런 데서 못 견뎌요. 팔 수밖에 없어. 다 먹지는 못한다. 점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상한가 멈춰서 흔들을 때 이럴 때 한 절반 매도해보고 또 절반 들고 있어보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지. 강심장으로 끝까지 들고 있다가는 여기서도 못 파는 거예요. 결국엔 더 갈 것 같아서. 그러다 보면 만약에 악재가 떠가지고 저만가로 내려온다 그러면 하나도 못 팔아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서서히 내려올 때도 있지만은 또 악재가 떠가지고 또 점으로 내려올 때도 있어요. 원래 급등한 거는. 그래서 상한가 어떤 분이 그러대요. 다섯 번 해가지고 몇 억을 벌었는데 하나도 못 챙겼다고. 그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다 먹으려고 하면 안 되고, 그리고 잡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최저가에 잡으려고 하면 안 되고, 분할로, 매수, 매도도 분할로.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올라갈 때, 유유제약 같은 경우도, 유유제약하고 경남제약, 그저께 급등할 때, 어떻게 매도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와요. 경남제약도 급등할 때, 이날. 제가 상한가 치고 그 다음날은 분할 매도 안 했거든요. 이렇게 매도하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금 안 빠지고 뭐 돌파할지, 빠질지는 모르죠. 제 생각에는 빠질 확률이 높아 보이는데, 급등 나오면은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 분할로 매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상한가 쳐서, 급등 나오면 이날 절반 팔아야 돼요. 이게 빠질 수도 있으니까. 절반 팔아보고, 또 절반 기다렸다가 여기서 팔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그냥 무너진다 그러면은, 절반 파는 거라도 밑에서 절반을 잡든지, 다는 못 챙기는 거죠. 여기서 만족하면 전부 팔아도 되고, 그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두 번 갈지, 한 번 갈지, 세 번 갈지, 네 번 갈지는 몰라요. 주식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단기로 보느냐, 장기로 보느냐에 따라서 조금 대응 방법이 달라지고, 그리고 빠질 때도 마찬가지고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고 매수 매도는 분할이 제일 좋습니다. 내성산업 우선주는 만약에 지금 뭐 13,000원, 5,000원까지 간다 그러면은 가서 만약에 빠진다 그러면 2, 3만원 다음에 가는 거죠, 다음에. 언제 갈지 모르죠. 요번에 갈지, 또 눌림목 쳐서 6개월 후에 갈지, 1년 후에 갈지, 그건 몰라요. 그랬다고 또 안 챙기면 또 원이 치고, 그래서 다 먹지를 못해요, 다 먹지는. 다 먹으려고 해도 안 되고, 그리고, 최저가 잡으려고 하면 안 되고, 분할 매수. 네, 그리고 끈기를 갖고 기다려야 됩니다, 주식은. 우선 저 급등주도 하루아침에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몇 개월, 길게는 1년 이상 횡보하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끈기를 갖고 빠질 때마다 여러분들이 매수를 한다면 적금식으로 매수하는 게 제일 좋죠. 매수하면 언젠가는 우선주, 특히 안심종목 우선주, 해성산업 우선주나 제가 우선주 추천을 했죠. 독성도 했었고, 독성도 안심종목에 추천 많이 했잖아요. 이건 우선주도 많이 갔지만 본주도 많이 갔어요. 독성, 이것도 안심종목이기 때문에 대박이 나왔는데 이런 식으로 큰 수익을 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재료가 이제 붙으면 이제 엄청나게 가는 거예요, 재료가. 재료가 안 붙어도, 우선주는 한번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보통 두세 배는 올라갑니다. 네, 그런데 우선주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수십 개가 엄청 많아요, 우선주가.
우선주가 엄청 많습니다. 제가 우선주만 이렇게 골라놨는데 이렇게 많아요. 우선주가 이렇게 이렇게 많아요. 이것도 다 골라놓은 건 아니에요. 일부만 골라놓은 거예요. 이렇게 많기 때문에 그중에 어떤 게 간다 그런 거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교육 받은 대로 제일 안심 종목으로 고르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 차트를 보고 많이 안 올라간 거 그리고 그런 거로 고르면은 결국에는 큰 수익을 주게 돼요. 대한제당 우선주도 뭐 대박을 줬잖아요. 대박을 줬고 덕성 우선주도 대박을 줬고 결국에는 해성산업 우선주도 네, 대박을 줄 겁니다. 저도 이 종목 뭐 바닥에서 잡은 건 아니에요. 거의 만 원인가 11,000원부터 잡았어요. 11,000원에 천주 잡았나? 그리고 밑에서 좀 많이 잡았죠. 평균 낙가가 9,000원. 정확하게 9,000원인데 지금 그래 1,000원 모은 거죠. 5,500만 원 정도 수익이 났네요. 상한가 간다는 거는 700만 원 정도 수익이 났고 이 종목은 이제 15,000원 정도에 판다 하면은 18,000원에 팔이야. 따버리네요. 그래야 18,000원에 팔이야. 근데 올라가다가 상한가 치고 그 다음날 상한가에 팔면 거의 17,000원, 18,000원 되는 겁니다. 근데 있는 분들은 그런 식으로 대응하시면 되고요. 분할로 매수 매도하면 되고 없는 분들은 좀 빠질 때 그냥 빠질 때 들어가는 게 좋아요. 뭐 올라갈 때 들어가고 싶다 그럴 때는 좀 많이 들어가면 좀 그렇죠. 작전을 짜야죠.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총 1,000주를 사고 싶다 그러면은 1,000주 싹 사버리면은 쫙 빠지면 대응책이 없으니까 일단 한번 300주 사보든가 그리고 받아왔을 때 쭉 빠질 때 또 300주 사고 또 받아오면 300주 사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 하여튼 자기 그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그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네, 한 주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오늘은 뭐 급등이 나와서도 바야로요. 이때도 뭐 급등 나왔다가 또 계속 빠졌잖아요. 대부분 빠질 때는 강하게 이렇게 양봉이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물론 미국 주식한테 살렸지만 이런 데도 그렇고 강하게 이렇게 양봉 나올 때 제가 여기서 붙들어가라 했잖아요. 이런 때가 사실은 붙들어갈 때거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강하게 나올 때 뭐 앞전에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강하게 나오다가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코스피 지수를 보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강하게 돌파했다가 또 이렇게 빠졌고 또 오늘 강하게 또 돌파했기 때문에 또 다음 주에 또 빠질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올라간다고 너무 흥분할 필요도 없고 좋아할 것도 없습니다. 항상 주식은 생각과 반대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네, 한 주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기 일요일 날 멤버십 방송 하겠습니다. 네, 멤버십 방송에서는 추천주 대응 방법 그리고 좋은 종목 있으면 또 추천을 하고 기존에 추천한 건 뭐 전부 수익이 나고 그리고 급등도 나오고 하니까 여러분들 멤버십 아직도 안 들어오신 분 들어오셔가지고 대응을 하시면은 네,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만 마치고 주말에서 주말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임TV였습니다.